자체를 가고 있습니다.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뮤비 촬영이어서 먹고 싶은 거 사진 찍고 있어요. 끝나고 먹으려고. 맞아요. 짱만 해도 가장 되지 않겠어. 여기서 맥주취향. 브라질은 오리지널이지. 브라질은 오리지널이죠. 이것도 맛있어. 까져있으니까 하나 꺼내. 까져있는 김에. 나 이거 안 먹어봤어. 이거 안 먹었어? 이거 안 먹어. 브라질은 또 맥주가 엄청 다양하다. 테두리가 없는 빵. 진짜 한국인들한테 꼭 필요한 껍질 없는 빵. 테두리가 없어. 우와. 이걸로 와플기 같은 거 진짜 눌러서 먹어. 진짜 맛있어. 우와. 가자마자 바로 손 씻고 요리 시작. 바로 손 씻고 요리. 맛있는 요리를 한번 드셔보. 쭉이요? 다 좋아. 다 좋아.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동욱이랑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 따라라라라. 제가 밥 해 먹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짜잔. 고기가 엄청 많아요. 식초를 소독을 한번 하고. 맛있겠는데? 어마어마한데?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고. 요거 요게 아마 허브 약간 아로마니? 약간 이런 건데 이거를 좀 뿌리니까 잡내가 제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해야 돼. 왜냐면 향이 강해. 후추 정도는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탑을 쌓을게요. 고기는 아마 뭐 단창살인가? 약간 그런 걸로 들었는데요. 지금까지 이런 저녁은 없었다. 무이뚜 봉. 아, 저녁 시간 잘 먹겠습니다. 봉 앞에 치치. 봉 앞에 치치. 우리 진권이가 직접 부은 소고기를.
국물뚜껑. 아스파라거스. 응. 이런 거 같은 거 아스파라거스 한 번. 내일 뉴비를 위해서 맛있게 든든하게 먹고 점자리를 가겠습니다. 다음에 더 열심히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 뮤비를 화이팅해서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비하인드에서 봐요. 비하인드에서 봐요. 차오.